캐치뵀는데 한번 그랑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고가 나왔어요.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신고 버튼 있거든요. 여기 신고 대상 라이더 이렇게 하고 욕설 뭐 광고 부족자라는 라이더명 버그 악용 보이저 플레이 방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메시지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게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게임을 같이 하는 애들이 목록에 남는 건지. 아 이렇게 방이 있네요. 신고 대상. 오호. 어? 왜 튕기죠? 자 그랑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리터 각인데요. 멈출 뻔했는데 1리터네요. 올리타 시키면 여러분들 참고로 점수 많이 받습니다. 잘 보세요. 올리타 시켰다고 저 신고하시면 안 돼요 형님들. 72점! 와 올리타 시키니까 72점 지린 살아있네. 자 이번에 패치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린 카트라이더 캠페인 해가지고 나와있고요. 욕설 광고 스팸 부적절한 라이더면 핵 버그 악용 고의적 플레이 방해 금지라고 일단은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린 카트라이더 위해 잦은 허신고는 상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클리싱고 시스템 업데이트 한 번에 신고 한 번에 매너 아름다운 한 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건전한 플레이 카트라이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비매너를 경험함으로써 비행라이더가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의적 플레이 방해, 욕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비매너 행위는 물론이며 게임 준비 중에 볼 수 있는 무분별한 광고와 스팸 행위, 승리를 갈취하는 핵 버그 사용 및 부적절한 라이더 명까지. 이제는 신고 시스템과 우리 모두 클린 카트라이더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게임 화면, 대기실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쉽고 간편한 3 콤보 클릭의 준법 정신. 내가 겪은 비매너 라이더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탄생.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함께 갖고 가는 클린 카트라이더 캠페인. 한 번의 신고, 한 번의 내 아름다운 한 판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카트라이더 신고 시스템 업데이트. 그렇습니다. 영상이 그렇고 나의 다짐 공유하고 클린카트 함께 하자 500콘 지금 유저분들을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성. 자 등록하겠습니다. 자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충성이라고. 아유 뭐 유저들이 많이 달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킹고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욕심하게 하고 하면은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네요. 서든도 보면은 뭐 신고 시스템 같은 거 원래 있었는데 카트는 보면 그래 오래됐는데 신고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 마치 핵 같은 것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랑프리 끝났을 때 게임한 애들 게임한 애들 얘네들인가? 잠깐만 아이디 맞나? 잠깐만 그랑프리 한번 더 해봅시다. 마왕은 카라본트가 어려워. 아우 야야야 그랑프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직 점수가 급해요. 아 잠깐만 아 기름이 떨어졌어.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네. 야 이런 것도 뭐 신고의 대상이냐? 주행하다가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뭐 이런 막자 이런 거는 뭐 역주행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는 뭐 게임의 방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신고를 해서 이게 뭐 문제를 삼아내면 안 되죠. 잠깐만
자, 일단 아이디가 정국, 동건, 박이양, 마스크 써라 뭐 등등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좀 전에 게임했던 애들 딱 이제 보면은 신고에 딱 뜨네요, 여러분들. 맞죠? 아, 그리고 방위에도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욕을 먹었어. 근데 강제를 당했다. 신고 좀 해줘. 어, 안 뜨네. 뭐야? 아, 이건 방에서 신고 이렇게 눌. 아씨, 튕기냐? 운영자님, 신고 누르면 튕겨요. 아무튼 네, 뜨는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갔을 때 누르면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악용해서 막 그냥 마음 신고하고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해위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아이디가 뜨죠? 콩살 얌얌. 네, 뜹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든다. 만약 강태... 아, 이거 봐봐. 신고 시스템 누르면은 튕긴다니까 지금 카트가. 이거 제가 봤을 때 또 긴급 점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고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카트 좀 이상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랑프리가 나왔는데, 지금 스피드전 그랑프리 이게 보상이요, 금메달 등급 2000점을 찍으면 플래티넘 캡슐 기어 5개랑 파츠어가 800개랑 금메달 보석 20개를 줘요. 100코인이랑 그리고 아이템전도 이렇게, 아이템전도 똑같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템전 2000점, 스피드 2000점을 찍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바꿀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게임을 하니까 멘트를 안 하게 돼. 지금 연승째거든요, 여러분들. 또 이제 그랑프리가 개인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하던지 금전을, 평소에 이제 스피드전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 팀전, 평소에 팀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랑 좋네요. 못 따라온다. 1600점 때부터 개빡세다고 3연승. 이 한 3등까지 3-4등까지는 점수가 안 까져서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신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 끝나면 이렇게 아예 뜹니다. KR 마스터를 마음에 안 들어요. 오호, 이렇게 신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함께 갖고 가는 클린 카트라이더 캠페인.